여기 보면 이제 이런 화면을 보는 그것이 저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저기 쳐다보고 있거든요. 저를 안 쳐다보고 다 거기 쳐다보고 있잖아요. 왜냐면 여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. 그 앞에 다 있으니까. 그 얘기는 선생님이 앞에서 하지 않아도 뒤에서 해도 되고, 또저 장면과 동일한 거를 한국 학생도 보고 있지만 스웨덴도 보니까 양쪽이 공평하잖아요. 그래서 10개 수업을 하든 20개 수업을 하든 이 방식을 하게 되면 한 선생님 수업이 전국 방송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은 이제 10개 교실을 연장하고 100개 교실을 연장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되면 한 챕터씩만 담당하시면 되잖아요. 지금은 10챕터를 다 담당해야 되는데 10 선생님이 콜라보러티브 티칭을 하자는 거예요. 그러면 한 시간에 수업이 10배로 효율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. 장면도 멋있게 하고 준비도 더 많이 하고 하니까 집중이 되잖아요. 그럼 나머지 선생님은 그 시간 동안에 그각 교실에서